선과 연기. 선과 연기. 오늘은 이제 파란색. 파란색 가도록 하죠.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하고, 묽은 염산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수용액, 이거 뭐예요? BTB가 노초파지. 그죠? 노초파요. 노초파로는 안 되지요? 이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저게 안 돼요. 그러면 쉽네. 기억 들어간 거 다 탈락이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그지? 강산하고 약산이 있거든요. 얘가 강산이죠. 얘가 약산이에요. 아세트산이.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그러면 2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자, 수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묻혀봐. 푸른색, 예, 산은 빨간색인가? 아닌가? 푸른색이었나? 헷갈린다. 붉은색 맞잖아. 붉은색. 붉은색 되는 거죠. 붉은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돼요. 그걸로는 강산하고 약산은 안 되죠. 마그네슘하고 금속물체랑 반응시키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강산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마그네슘 금속을 넣으면 묽은 염산에서 기포가 더 활발하게 나온대요. 자, 그림과 같이 산 A의 수용액이 든 비커에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유리 막대기를 가까이 갔더니 흰 연기가 생겼대요. 흰 연기가 생겼대요. 이게 뭘까요? 흰 연기. 앞에 배웠나? 염산을 볼게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용해시킨 거예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염산은 진한 염산에다가 진한 암모니아 수를 가까이 가면 염화 암모늄이 생성이 된대요. 답은 요걸 적도록 합시다. 요거를 적. 지금 적어. 이게 답이야. 요거 적으세요. 염산 외우세요.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거를 가까이 대면 흰색 연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걔의 이름은 염화 암모늄이에요. 염화 암모늄. 자, 봤어요. 화학식은 뭐예요? 염산이었어요. 염산. 염화 암모늄. 자, 여러 가지 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하래요. 옳은 것은 염산은 위에서 분비되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가 답이 될 거예요. 4번이에요. 자, 식초는 3에서 5%의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일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구연산. 과일에는 구연산. 그래서 신맛이 나요. 탄산 음료 속에 있는 것은 탄산이에요. 건조제로 이용되는 건 황산이에요. 그죠? 위에서 위액은 염산이에요. 그죠? 답은 4번 갑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요. 옳은 것 두 가지 골라버려요. 염기 수용액에서 전류 흐르죠? 그죠? 단백질을 녹이는 거 있죠? 그죠? 요거는 미끈미끈하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답은 1, 2번이에요.
푸르게 바뀌는 거는 그저 염기죠, 염기죠. 염기를 찾으래요. 수산화 나트륨이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 그다음 얘는 뭐야? 얘도 아니야? 그죠? 이게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데 답은 1번 갑니다. 자, 얘는 알코올이래요, 알코올. 얘는 알코올이. 얘는 산이죠. 답은 1번이에요. 수산화 나트륨하고 수산화 칼슘. 여기에는 어떤 게 수산화 나트륨하고 수산화 칼슘이에요. 염기예요, 염기. 그죠? 화학식도 봤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아까 나왔던 게 아세트산이었죠? 아세트산.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자. BTB 수용액 BTB 노초파예요,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 그죠? BTB 용액의 색을 변화시킨 이온은 뭐니? 파란색이 된 거예요. 그죠? 예죠. 5번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암모니아 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얘는 지금 이온화 안된 애들이 여기 이렇게 세 개나 있고요. 여긴 다 이온화 됐어요. 그죠? 카랑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르겠지요? 그죠? 다르겠죠. 가와 나의 마그네슘, 금속하고 반응하는 거는 산성이죠? 예,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강한 염기가 맞죠? 맞죠? 강한 염기가 맞죠? 수산화 나트륨은 암모니아보다 이온화가 잘 돼요? 그죠? 잘된 거죠? 그죠? 맞죠? 요거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드르 3번이에요.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 암모니아는 약염기고요. 강염기에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요. 염기 수용액은 금속인 마그네슘 리본하고는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염기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반면 염기마다 다른 독특한 성질을 나타나요.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화 이온이 그지? 플러스 양이온 때문에 그러죠? 그죠? 양이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양이온이란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답은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써줘야 돼요. 염기마다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내놓는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뭐 쓰기 귀찮은 학생은 뒤에만 써주셔도 자, 보도록 하자. 어떤 물질 A의 수용액을 본 건데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묻혔더니 푸르게 바뀌었어요. 푸르게 바뀐 거는 염기네요, 일단. 염기성이에요.
입김을 부렸더니 뿌옇게 돼요. 입김. 뭐예요? 걔는 입김은 수산화 뭐죠? 칼슘? 그죠?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되는 건 수산화 칼슘이에요. 석회수라고도 해요.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녹은 것은 대부분 이온화된다. 수산화 칼슘을 얘기한 거죠. 수산화 칼슘. 화학식. 수산화. 뭐 이것밖에 없네. 그죠?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트를 요 스포이트를 눌렀더니 붉은색 분수가 생겼어요. 여기는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무빨 맞나요? 책이야. 이거 염기죠? 빠른. 그죠? 응?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아, 미안. 물에 잘 녹죠? 그지? 녹아서 답은 아니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 잘 녹아요. 암모니아 염기성이에요. 염화 수소를 사용해도 붉은색 분수가 돼요. 염화 수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무색이 되겠죠. 무무빨이니까. 그지? 염기성이 아니니까. 중성이든 산성이든. 그 다음에 BTB 용액을 사용하면 노초파니까 파란색 분수가 되겠네요. 맞죠?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이 들어가면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자, 보도록 하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이 들어가면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죠? 답은 3번하고 5번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자, 보도록 하자. 18번 볼게요. 같은 농도래요. 같은 농도래요. 전류 세기가 강하고 약하고 강한데 얘는 푸른색에 얘는 염기고 얘는 그지? 안 염기네요. 그죠? 산성이네요. 옳게 짝지은 것은 세 개예요. 염산화나 수산화나트륨 그죠? 얘가 얘네. 아니, 얘가 얘네. 그지? 아세트산은 약한 거 얘가 아세트산이고 염산이 강한 거. 그지? 맞죠? A 염산, B 아세트산, 염산 아세트산 1번이네요. 답은 1번.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의 분류 과정을 나타낸 거다. 맞춰봐라. 라고 돼 있어. 붉은색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HCl 옐로 데르고 보시 HCl 2COH 로고 예. 산화칼륨 그죠? 그다음 어떤 게 강산이에요? 얘네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반응인데 어떤 게
빠르고 느린 게 있네요. 빠르고 느린 거 앞으로 정리한 거 있나요? 여기 있는 게 야경기고요. 아까 칼륨 여기 있었지? 수산화 칼륨하고 수산화 마그네슘이죠. 그죠? 염기 그러면 얘가 다가 뭐예요? 다가? 아씨 이거 틀린 것 같아. 마그네슘과의 반응인데 난 그건 줄 알았어. 리트머스 종인 줄 알았어. 그지? 바뀌었죠? 얘가 강산인 누가 와야 돼요? 에이씨, 얘가 염산인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강한 뭐예요? 누가 되겠어? 얘가 강해? 얘가 강해? 수산화 칼륨이죠. 얘가 강염기죠. KOH가 될 거. 얘가 그죠? 얘가 이거 되겠네. 미안해요. 이걸 잘못 읽었어요. 그지? 리트머스로 봤어. 무색을 보니까 보이네. 그지? 무색을 보니까. 미안해요. 자, 맞아요. 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그죠? 모르는 것은.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애 뭐지? 수산화 칼슘이죠? 얘죠, 얘. 5번이죠, 5번. 그죠? 5번이에요. 그럼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서 갈색병에다 넣는 건 뭐죠? 질산인가요? 질산? 맞죠? 질산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을 얘기하는 거죠. 탄산은 밑에 있죠. H2CO3죠. 얘도 아니고. 얘도 틀린 거네. 진한 염산하고 반응해서 신염기 생기네. 누구였어? 아까 암모니아 그지? 맞죠? NH3죠. 요거. 4번이 답이. 조회성이 있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수분을 없어. 4번이 답이. 그 앞에 있는 특징을 외워야 돼요. 자, 농도가 같은 산이 A랑 B가 있어. 수용액이. 마그네슘을 넣었어. 강산이냐 약산이냐라는 거네요. 그죠? 하나가 더 빵빵해 되는 이게 강산이겠네요. 강산. 그죠? 그럼 옳은 것은 A가 더 강해? 아니 이거 틀렸네요. B가 더 강하죠. B가 이온화하는 정도가 크죠. 같은 농도의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산 분자
A의 수는 산 분자의 수? 이온화, 이거는 이온화가 많이 된 거지. 이건 분자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약산이 산 분자의 수가 더 많겠죠? 맞죠? 다 이온화 안한 애들이 더 많을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죠. A랑 B만 보면은, 그죠? 분자의 수가 더 많아. 분자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온화되는 거는요. 그죠? 표가 있어요. 옳은 것을 보래요. 일단 푸른색으로 봤으니까 얘는 염기성이에요. 붉은색이니까 얘 산성 같아요. 산성이에요. 그죠? 전류의 세기가 강한가 보니까 얘는 강산이 되고요. 얘는 약염기가 되고요. 얘는 약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가와 다는 강산 일단 이게 틀린 거네요. 그죠? 가는 다보다 수소 이온이 많이 존재해. 가가? 그죠? 맞죠? 얘는 맞죠? 그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거는 염기니까 얘도 맞죠? 석회수를 A에다가 통과시키면 뿌옇게 되나요? 그건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죠? 맞죠? 달걀 껍데기랑 반응해서 기체 발생하는 건 A랑 아니, 가랑 다다. 맞는 것 같죠? 답은 2번이에요. 그쵸? 달걀 껍데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미끄덩미끄덩한 게 염기성이고요. 달걀 껍데기. 그쵸? 이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탄산칼슘 대표적인 예로 달걀 껍데기, 석회석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풀어줄, 안 풀어줄래?